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슬슬 여러분도 몸이 좀 풀리기 시작하죠? 날씨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컴퓨터에게 다시 좀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드웨어를 잘 다루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건 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려면은 하드웨어를 좀 알아야 돼요. 특히 컴퓨터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정도. 그래서 최소한의 데이터는 지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한계는 좀 알아야 되겠죠. 실제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고장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쉽게 못 건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은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지털. 그리고 전압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컴퓨터는 결국 파고 들어가면은 0이냐 1이냐, 순간순간 0이냐 1이냐 라는 것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 0과 1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 0과 1들의 조합을 가지고 조금 더 그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전구가 각각 이 진수의 각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0제곱 자리, 첫 번째 자리는 2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이 켜지면은 1이고 불이 꺼지면 0이고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2의 1제곱 자리예요. 2의 1제곱이면 2죠. 그래서 여기에 불이 켜지면은 잘못 눌렀네. 자, 여기에 불이 켜지면은 2가 되고 꺼지면은 0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전구에 모두 불이 켜지면은 합쳐지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구는 2의 0의 제곱자리, 1의 제곱자리, 2의 제곱자리.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자리에 불이 켜지면은 4가 되는 거고, 거기다 추가로 2 자리가 불이 켜지면 6이 되고, 하나 더 켜지면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비트. 그럼 8비트를 이용하면은 0에서부터 255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256까지 조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게임 한번 해볼 사람. 친숙하니까 인사 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 전구를 불을 켜면 돼요. 아이고. 자, 8. 자, 이 전구들을 조합을 해서 88을 만드시면 돼요. 금방 하네. 너무 빨리 해서 시시하다. 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또 배워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배우면은 조금 재미가 없고 자,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new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콘솔 어플리케이션이 그 맥 어드레스 찾을 때 했던 그 커맨드 창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콘솔 창을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Next를 하고 그 다음에 콘솔 어플리케이션. 자, 그래서 일단 Empty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콘솔 어플리케이션 6 뭐 이런 이름이 떴죠.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을 바꿉시다. F2를 누르고 Hello World.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즈라는 폴더는 있는데 내용물이 지금 하나도 없죠?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add 해서 new item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C보다는 역시 C++를 많이 쓰기 때문에 C++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강의는 C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일명을 바꿔주십시다. 확장자를 C로 바꿔주면 좋아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뭐 source.cpp 이것도 괜찮은데 메인이라고 쓰는 걸 좋아합니다. 뭐 제 취향이고 여러분들 자기 이름으로 해도 돼요. 파일명은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파일명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일이 하나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main.c라는 걸 만들었는데 또 하나 잠깐 손을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 properties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CC++ advanced를 보면은 compile as에서 디폴트 되어 있는데 디폴트가 C++겠죠? 그래서 C로 바꿔주면은 지금부터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시간에 컴퓨테이셔널 씽킹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야, 이거 줄 테니까 저거 내놔. 인풋을 주고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거 이거 좀 해와. 그걸 컴퓨터 언어로 작성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내 컴퓨터한테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명령이에요. 메인이라는 것이 함수라고 불러요. 입력을 넣어주면은 뭔가 출력을 하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입력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출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voi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름이 메인인데 얘는 이름이 꼭 메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컴파일러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찾아요. 처음에 규약이죠. 그 다음에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바로 이 중괄호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일단 printf 그 다음에 printf 안에다가 입력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뭘 넣어주냐? 자, 프로그래머들은 전통적으로 헬로 월드를 칩니다. 헬로 월드.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C 언어는 맨 문장이 끝났다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세마이콜론을 꼭 쳐줘야 돼요. 자, 에러가 뜨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에러 메시지를 그냥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디스크립션에 printf undefined 라고 돼 있죠. 내가 만들지 않은 걸 쓸 때는 뭔가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뭘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있으면 버릇이 잘못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empty에서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empty 프로젝트에서 printf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다면 내가 그걸 갖다 쓸 수 있겠죠. 대신에 나는 그거를 이렇게 갖다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갖고 오면 되느냐? 자, include가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clude 앞에 샵 기호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전처리기예요. 컴파일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 특히 여기 지정해 놓은 studio.h 이거를 일단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걔네들까지 포함해서 컴파일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했고 컴파일을 해봅시다. 컴파일하면 이번에는 성공을 했을 거고, 실행이 디버그에 start debugging이 있고 start without debugg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Visual Studio는 사실 그냥 실행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개발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디버깅 모드에서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헬로 월드. 근데 보면은 헬로 월드가 있고 계속하려면 이렇게 써 있는데 좀 눈에 거슬리죠? 줄바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줄바꿈을 할 땐 이렇게 쳐요. 백슬래시를 넣어요. 백슬래시를 넣게 되면은 이 문자열 안에서 컴퓨터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문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백슬래시 뒤에 N이 붙으면은 New Line의 약자라고 보고 다음 줄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Again 뭐 이렇게 치면은 Hi World 하고 다음 줄로 넘어와서 Again이 붙죠. 자, 보세요. 거슬려서 이렇게 아 눈에 좀 보기 불편해 이렇게 해갖고 한 칸을 띄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앞에 한 칸이 떠버려요.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연습을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 컴퓨터의 구조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전부 폰 노인만 아키텍처, 유명한 수학자 이름이에요. 노인만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는 CPU하고 메모리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게임을 좀 해봅시다. 자, CPU 하고 싶은 사람 자원. 안녕하세요. 컴퓨터과학과 16학번 김경민입니다. 자, 중괄호 안에 있는 영역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게 INTA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INT는 파랗게 돼 있죠. 그래서 그 C 랭귀지의 키워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용되는 키워드 단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인티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정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다음에 0, 그다음에 1, 2 뭐 이런 숫자들을 여기다가 담아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CPU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메모리가 필요해요. 메모리. A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티저 정수를 담는 메모리의 이름을 A라고 붙여 준 거예요. 컴파일 하고 나면은 그 컴파일러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름 바꿔요, 어차피. 자, 이 변수라고 하거든요. 변수 A 역할을 할 사람을 한 명 찾 구해 오세요. 자, 이쪽으로. 아니죠. CPU는 가만히 있어야 돼. CPU가 이름이 Central Processing Unit이죠. 그렇죠? 자, 이름이 앞에 Central을 붙잖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인사. 안녕하세요. 16 김태현입니다. 좋아요. 자, 학생 이름이 뭐였죠? 저 김경민. 김경민. 그리고 김태현이요. 김태현. 자, CPU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김태현.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김태현 학생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해봅시다.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 줄 김태현 학생을 여기 있는 메모리 풀에서 꺼내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그 다음 줄 뭐예요? 얘가 3이 돼야 될 것 같아. 3이 돼야 될 것 같지. 자, 그럼 CPU가 하는 일은 뭐냐? 자, 펜 들고 여기다 3이라고 크게 적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딱 들어주길 원했는데 정말 잘했어. 좋아.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저 메모리에다 3을 넣어주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CPU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네? 자, 뭐 한 명 구해와. 원래 한 명 구해와야 돼요. 움직여도 돼요? 움직여도 돼.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나 보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제가 서 있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잠깐 들고 있어봐.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맞아, 종이가 있는 건 맞아요.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전에 이 비변수, 이름을 적어줘야지 또 기록을 남깁시다. 자, 이름이 뭐였죠? 박재용. 제이와이 박. 자, 지정만 해줬어요. 아직 할당은 안 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메모리가 이렇게 풀이 쫙 있고, 풀이 있고, 거기서 나 메모리 필요해요. 인티저를 저장할 만한 크기의 메모리가 필요해요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OS. 그치. O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쓴다면은 윈도우즈한테 나 메모리 좀 주세요. 이만한 크기의 메모리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메모리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죠. 최고의 권한은 결국은 OS가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저 안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 전 프로그램이 사용했던 값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요청한 건 4비트였고 이전 프로그램은 이 메모리를 8비트 중에 4비트를 사용을 했다면은 값이 알 수 없는 값이 들어있겠죠. 해독할 수 없는 값이. 그래서 알 수 없는 값, 뭐 랜덤한 값,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JY의 팍 보면은 그냥 모르는 값이고 쓸 수가 없는 값인 거죠. 그래서 쓸모가 있는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저는 이제 버릇을 들일 때 초기화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JY 팍 연예인 이름인데 자, 4를 넣어줘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돼? 명령. 그치, 명령을 해야 돼, 명령. 자, 아니 그렇게 구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구차하면 안 되지, CPU는 당당하게. 어떻게 하느냐? 너 일로 와. 해보세요. 정확하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자, 잠깐 정지.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 아, 손가락질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 맞아요. 손가락질이 영어로 뭐예요? 포인팅이죠. 이게 포인터예요. 메모리가 어디 있는지 나 알고 딱 이 자리.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자, 그럼 너 일로 와 했죠? 오고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잘 접어서. 자, 좋아요. 다시 돌아가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메모리가 왔다가 다시 가죠. 이게 사실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CPU가 이런 값을 지정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더한다거나 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연산을 할 때 그 자기가 내부적으로 아주 조그만 저장 공간을 갖고 있어요. 아주 적어요. 대신에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야 CPU가 빨라질 테니까. 더하기 하려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시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딱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자, 가르쳐 해보세요. 데이터를 내놔 하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받았죠? 자, 얘 손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 값을 얘다 2를 더해가지고 뭐 5를 만들었다고 쳐요. 5를 만들었다고 쳐요, 여기. 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려는 찰나. 자,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그 프로세서들은 코어가 두 개씩 있기도 하죠. 다른 CPU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이에 잽싸게 얘를 3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논리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병렬 처리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뭐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래도 미리 조심을 하겠죠. 아, 이 메모리는 딱 얘만 쓰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th_kim 하고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겠네. 자, 여기 한 명 더 소환하세요. 빨리. CPU가 OS한테 메모리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할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내가 잠깐 OS 역할을 해줄게. 나한테 빨리 요청하세요. 메모리 좀 주세요. 얼마나? 조금. 조금? 자, 인티저가 들어갈 만큼 달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인티저 들어갈 만큼. 인티저 들어갈 만큼 주세요. 그러면 아, 이 정도면 체격이 괜찮으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소환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소환이 됐어요. 딱. 자, 메모리. 그럼 얘는 이 CPU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두 개 값을 더해서 저기 썸으로 할까 여기는? 이름으로 해줄까? 자, 이름이 뭐예요? 김대성. 김대성. 자. 그래서 일단 메모리는 소환이 됐고, 자, 저기다가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 먼저 THKIM 값을 가져와야죠? 네. 어떻게 해야 돼? 불러야죠. 보내줘.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겠죠?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하나를 더 찍어야죠. 그렇지. 자, 데이터를 보내줘. 좋았어.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더하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해보세요. 자, 더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성공적으로 더하기를 했어요. CPU는 이런 단순 작업은 정말 잘해요.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죠? 저기다 넣어야죠. 그렇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쫙 가가지고 자, 7이 들어왔습니다. 자, 고생을 많이 했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출력.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줄. 프린트F가 있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아웃풋? 뭐 아웃풋 어떻게? 메모리. 프린트F를 가져다 메모리에 넣어야 돼.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 메모리가 필요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다. 자, 프린트F 할 사람. 나는 프린트F의 역할을 하면서 이번 학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겠다. 지원자를 한 명 받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프린트F.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인사.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16학번 컴퓨터공학과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민수. 좋아요. 자, 일단, 늦게 온 메모리니까 이제 뒤에 잠깐 서 있으세요. 메모리는 1차원 구조예요. 메모리는 1차원이에요. 1차원. 그래서 한 줄로 쫙 서 있어요. 얘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잘 꼬아가지고 2차원도 만들고 3차원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차원이에요. 메모리는 한 줄이에요. 주소가 그러니까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줄로 그냥 쫙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을까? 프린트F. 자, 그러면은 길을 좀 열어주세요. 자, 프린트F가 칠판에 적습니다. 뭐를 적어요? DSKIM. DSKIM 어디야? 어느 메모리야? 여기 정확하게 들어야지, 이렇게. 자. 이걸 줘야지. 자. 쭉쭉쭉쭉쭉. 자, 이것과 저 문자열. 저 문자열은 생략할게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 자, 적으세요. 잘 적었네. 자. 여기 출력이 성공적으로 됐죠? 자, 굉장히 기쁘니까 박수 한번 치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열 하나를 출력하는데 CPU와 메모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머리에 잘 들어오죠? 재밌어요? 예, 저 여기 학생들, 수고해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